말이 좀 문제네. XY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하나씩 정확히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이 2차 함수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인 개형을 몇 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한 두어 개 정도면 충분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정의역이 0, 1, 2야.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0, 1,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0, 1, 2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y값도 서로 달라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밑에다 찍어 줘 볼게. 그 다음 또 0, 1, 2 혹은 0, 1, 2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지금 2차 함수로서. 그러면 지금 y값은 1대1로 대응하려면 2, 3, 4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0,4, 여기가 1,3, 여기가 2,2가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을 다시 찍자. 여기가 그나마 0, 제일 크니까 4, 여기가 1,2 최소값, 여기가 2,3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0,3 정도, 여기가 1,2, 여기가 2,4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끝으로 여기가 0,2, 1,3, 2,4가 될 수도 있어. 하나씩만 매칭을 이제 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값. 이 값은 이 함수의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지 어제 아는 것 같더라고. 얼마를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거든. 즉 f-1은 a-b+c야. 그 값이 제일 클 때가 얼마 정도 되냐. 지금 1대1 대응 관계는 적절히 네 가지 형태로 분포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크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는 이 그래프 같은 케이스는 요쯤에 있어야 되잖아. 한 요쯤에.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분명히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4보다 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요쯤에 있어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이 값보다 크겠지.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으면 3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그냥 몰라, 2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2보다 크긴 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성질상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함수값이 크려면. 여기는 더 작을 수도 있고, 불가능하잖아.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그치? 얘도 안 될 것 같아. 3보다 떨어져 있는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볼 때는, 이 둘이 강력한 후보가 되는 거지. f-1이라는 함수값이 크려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알아보면,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뭐 요거부터 대입을 해보자고. 그래서 f0은 c인데 c가 4네. 그럼 다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지. 그럼 두 번째 1,3도 대입해보자.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4인데 3이 돼. 또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4인데 2래.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야. 얘한테 두 배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죠. 그랬더니 2a는 0이잖아. 그럼 a는 0이란 소리인데 a가 0이 돼버린다는 소리는 2차 함수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1차 함수라는 소리야.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는 1차 함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결국 얘를 풀어내면 문제가 완료가 되겠지. 다시
여기에다가 0,4를 지나긴 하니까 대입해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적히겠지. 그 상태에서 이번엔 F1이 2야, 2. 아까랑은 좀 달라. 1 대입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4인데 2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 F2 가자. 4A 플러스 2B 플러스 4인데 3이야, 3. 맞지?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고, 얘한테 2배 하자.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 빼보면 2A는 3이 돼. A가 2분의 3이야. 그럼 그 A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보면 3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고 2B는 마이너스 7.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 결국 FX식은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4라는 이차함수가 만들어져.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A-B 플러스 C는 아까 F-1이었어.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4가 되면서 5 플러스 4가 되면서 9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 되고 나머지도 물론 대입해 보았자 1이라는 건 알겠지만 해봐도 돼, 의심스러우면. 하지만 시간 소모라는 걸. 정답은 9가 돼야 돼.